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01576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10시 2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전력 현재 5%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기를 파는 회사입니다. 보시면 사업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전기 판매는 한전이 합니다. 예. 전기 판매는 한전이 하고, 전기를 팔려면 만들어 전기를 생성해야 되잖아요. 화력 부분 쪽에서는 한국 남동발전, 뭐 중부발전, 서부발전 이런 회사들이 있고, 원자력 발전 쪽에서는 한국 수자력 수력 원자력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된 전기를 이제 판매를 한국전력공사가 이제 판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서 최대 주주를 보시게 되면 역시나 산업은행과 대한민국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때 결국에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전기료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2018년도, 2019년도에 상당히 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었던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 원자재죠. 원유나 뭐 이런 LNG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전기료를 올리지 못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뭐 이런 대규모 적자를 그동안 한전이 떠안았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2016년부터 다소 실적이 꺾이기 시작을 해서 17년, 18년, 19년 연속해서 계속 하락 추세를 좀 그려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대규모 흑자로 좀 전환하는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라고 그러죠. 흑자 전환. 그동안에는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배당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게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배당도 뭐 한 4% 정도의 뭐 배당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서 지난 이제 원점까지 내려왔죠. 한 2만 원대 정도 밑으로 내려왔죠. 20년, 30년 전 수준 가격으로. 그래서 한전이 그동안에 어려웠고, 어려웠기 때문에 가격은 빠졌고,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작용하는 그런 이제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지금의 이제 구간을 좀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종목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경기 민감주는 아닙니다. 경기 방어주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좋다고 잘 가고 시장이 나쁘다고 뭐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지수의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한적이죠. 경기 방어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요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철저히 좀 소외된 종목입니다. 네, 철저히 좀 소외주로서 그동안에 흑자 전환하고 연말 배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가운데 주가가 이렇다 할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워낙에 쌌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작용을 했던 있었던 부분이지만,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한 이런 평가, 그러니까 좋게 보고 뭔가 싸다라는 인식 속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에서야 다소 좀 의미 있는 상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의 기술적인 저점은 19,000원과 19,500원, 즉 이 거래량이 좀 터졌던 시점,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저점, 이 국면을 기술적인 저점 라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이 종목은 19,000원, 19,500원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저가에서 사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 가면은 단기적으로 보면 22,000원대에서 단기적인 저항대가 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25,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상승이 이전과 다른 거는 뭐냐면요. 이전에는 잘 보시면 22,000원을 가되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종가상으로는 또 22,000원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전에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22,000원을 장중에는 넘어갔는데 종가상에는 이제 밑에서 마감이 되는 거죠. 22,000원 아래에서 마감이 되면서 끝났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평소보다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뭐 종가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사실상 이 정도면은 거의 양봉으로 돌파라고 봐야 됩니다. 네, 22,000원을 종가상으로 돌파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수급적으로 봐도 오늘 외인들 기관들이 이 종목을 이렇게 사들여가고 있어요. 쌍끌이 순매수가 오늘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오후가 되면 될수록 매수 강도는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현재 10시 기준이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수 강도는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매수의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은봉에서 방금 거래량이 좀 터졌네요. 이러면은 다소 이제 10시도 됐고 조금 쉬어갈 거예요. 옆으로 뭐 쉬어가거나 붙여갈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종목들이 아침부터 외인들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종가까지 이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종가를 보고 가시는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또 보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22,000원에서 한번 꺾으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오늘은 돌파의 무게를 두고 보유의 관점으로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의 기술적인 저항대는 25,000원대가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22,000원을 돌파를 한 이 시점부터 다음 목표가는 이제 25,000원까지 좀 높여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 종목이 나중에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랜 기간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요 매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자리가 25,000원대인데 아무래도 25,000원대에 오게 되면은 이런 매물에 대한 압박 때문에 다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5,000원 정도까지 올려놓고 앞으로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기간 조정으로만 하는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주는지를 보고 이후에 또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찌됐든 뭐 홀딩이죠. 그동안에 이제 소외됐었던 흐름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좀 시장에서 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기술적인 저항대도 돌파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해 보시면 되고 만약에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조정을 이용해서 좀 분할 매수나 이런 것들이 어떨까 싶습니다. 22,000원이 이전에는 돌파하기 힘든 저항대였다면 돌파가 되고 나면 22,000원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이 됩니다. 즉 이후에 주가가 좀 쉬어간다 하더라도 22,000원에서는 강력한 하나의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이용해서 좀 분할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그동안에 이제 이 종목을 끌고 오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늘의 상승이 굉장히 좀 달가울 수 있어요. 그동안에 시장 대비해서 너무나도 못 갔었고 뭐 실적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배당도 많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주가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응축됐던 반응이 오늘에서 좀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한국전력은 앞으로도 또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와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하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